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제가 그동안 브롤스타즈 만화 리액션 컨텐츠 많이 진행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로운 리액션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굉장히 요 근래 많이 했었던 게임 뭡니까? This is Minecraft. 그래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엄청난 짤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인크래프트 짤방 상영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에 만든 그림을 줬어요.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일단 커플 너무 불편하고. 근데 이거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다. 이거 마인크래프트 등장하는 그 저거잖아요. 이거 그린 거죠? 약간 십자수 이런 거 아니고 붓으로 그린 거겠죠? 그래도 되게 느낌 있게 잘 살리셨네. 이쁘다 이쁘다. 지루할 때 내가 하는 일. 좀비에다가 담배 야무지게 불 붙여놨네. 야, 이거 생각보다 고퀄인데. 근데 이 볕집 위에다가 캠프파이어 넣고 담배 뻐끔뻐끔 피고 있는 좀비의 모습. 근데 뭐 이거 좀비라서 담배 펴도 몸에 별로 안 해롭겠죠? 어차피 좀비인데. 나는 도서관을 만들었다. 아니 뭐야 이거,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이건 뭐 판타지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인데요. 모든 세상의 지식이 다 담겨있을 법한 정도의 크기네요. 이 정도면은 오메, 상당히 좀 변태스러운데요 만든 게. 생존 영역에서 이성을 짓기 위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생에서 이성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이 걸렸다는 소리네요. 와, 이게 고퀄인데? 보통 이런 거는 뭐 에디터나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짓지 않나요? 이걸로 야생으로 만들었다고? 야,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야, 뿌듯하겠다. 진짜 약간 내 집 마련한 느낌 싹 들겠어요. 자, 요번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무려. 자, 일단은 가죽바지 벗어놓고 작동시켜 줄게요. 오! 뭐야 이거? 그럴듯한데? 깨끗하게 빨렸다. 야, 버튼만 딱 누르면은 아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냥 바로 새 옷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세탁기입니다. 이거 휴지 빌딩 그 화장실 쪽에도 하나 두고 싶네요. 요 정도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짜릿한 버지 점프래요. 돼지 태우고 약간 불안한데 한번 보자. 어떻게 가는 거야? 와우! 와우! 어허, 저기 위에다 밧줄 걸어놓고 번지 점프하는 거구나. 이야, 즐길 줄 아는 친구네. 이거 야생에서도 번지 점프하면은 개재밌겠는데? 이거 아이디어다 완전.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드코어 모드에서 겨울왕국 엘사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참, 제 휴지타운에 있는 그 엘사 궁전이 좀 초라하네요 뭔가. 와, 이거를 그러면 야생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대박이다. 확실히 마인크래프트가 그 능력자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레드스톤 램프 라이트쇼. 와, 뭐야 이거,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야? 진짜 이 정도면 핵고인물 아닙니까? 오, 이거 이렇게 하려면 회로 겁나 복잡할 것 같은데 또 뱅글뱅글 돌게 만들려면은 레전드네. 나만의 네더 포털이에요. 아니 이거 그 뭔가 타임머신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포털이네요. 쓸데없이 너무 고퀄이야 이거. 약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슉 그 그렇게 막 시간여행할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야, 대박이네. 그들이 레일건을 만들라고 했을 때. 레일건이요? 오야, 이거 기대된다. 삐비비비비비비. 오! 뭐야? 뭐가 터지는 대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뒤에 이거 광산 카트는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야,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진짜 완전 보통 이거 TNT 대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슝 하면서 그 TNT가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레일건이라는 닉값에 맞게 그냥 발사하자마자 펑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멋있네. 이거 실제로 만들어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겠네요 또. 9살 때 만들었던 마인크래프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입니다. 한번 감상해보시죠. 돼지 꿀꿀. 오호.
야 이거 생각보다 나름 고퀄인데 이 정도면은? 이것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만들려고 고생했겠네. 귀엽다. 어 싸서 올라간다. 어 집 만드나요? 어 나름 효과음까지? 오오오오오 좋아. 덮이나요? 얼마 뒤? 아! 어! 좀비한테 맞고 어 거미한테 맞고 왜? 아 죽음. 죽었어! 형제와 함께 스티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에서 마크를 하고 있네. 눈사람 치고는 너무 고퀄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생각한 그런 눈사람이 아닌데? 이거 눈사람 네모나게 만들기 힘든데? 이거 시간 꽤나 들었겠습니다. 오케이 고퀄 눈사람 추천. 에이 마법사 탑을 만들었다. 뭐야 이거? 레전드네? 아니 이분 왜 다른 게임하고 계셔? 와 저게 뭔가 그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성이죠? 우리 저거 어떻게 만들었대야? 이거 위에는 뭐죠? 얼음인가? 이거 야생 맞아? 밑에 뭔가 그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마법 물질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줬네요. 여기 안쪽엔 또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새 프로젝트의 시작! 이거 이분 절벽집 엄청 크게 만들려나 본데요? 야생으로 절벽집 지으려면은 상당히 그 짓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밑에 바닥이 없다 보니까 작업하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 저번에 절벽집 만들었을 때 굉장히 빡셌어요. 어 이것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절벽집만의 매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완성됐을 때 어떤 그림이 또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떠다니는 물을 만드는 방법? 물이 설마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 아니겠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지금 용암이랑 물이 그 반블럭으로다가 둥둥 떠있거든요 하늘에? 레드스톤 깔고 그 다음에 끈적이 피스톤이랑 어이 간단하면서도 약간 복잡해 보이네 어째? 어 슬라임 볼 깔고 그 다음에 슬라임 블럭 깔아주고 설마 하나씩 다 제거하는겨? 와 와 야 이거 궁금하다. 하늘에 둥둥 떠있는 물 뭔가 공중부양물 같아서 멋있긴 한데 정작 막 쓸 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용성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멋있네요. 자 다음은 주민동상. 오 해코콜 어허 누가 봐도 주민이죠? 야 근데 주민 자체가 되게 약간 모아이 닮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휴지타운에 휴지 석상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도 멋있을 것 같긴 하다. 엔더 드래곤도 잡았겠다. 휴지 동상 하나 딱 만들어주면은 This is Hero 느낌 싹 날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삼지창을 토르의 망치로 교체했고요 3D 모델과 맞춤형 사운드를 추가했습니다. 삼지창 대신 멸리를 들고 있는 모습. 우와! 우와! 개멋있어! 타격감 뭔데? 저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우와 개고퀄이야! 와 타격감이 진짜 미쳤는데? 팅! 이거 실제로 나오면은 완전 그냥 대히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 레전드네. 와, 마. 변태도 이런 변태가 없네. 진짜 그냥 뭐 세계 지도를 그냥 걸어가지고 만들고 있네. 이거 맵을 여기서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시간 걸릴까? 크리에이티브 모드 써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뭐 지도를 몇 장 붙여놓은 거야? 진짜 이거 싹 다 채워놓으면요 말 그대로 그냥 지구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지구상에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그 좀 변태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관찰자의 진화. 이거 그거죠? 관측기죠? 이거 생긴 게 비슷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느낌이 쎄하다?
어? 관측기의 2단 진화. 3단계. 팔이 생겼다. 4단계. 몸통이 더 커졌다. 5단계. 발이 생겼다. 6단계. 와! 뭐야? 거의 뭐 로봇가 되어버렸네. This is 최종 단계. 보스 관측기. 두둥. 와, 지옥에서 온 관측기다. 최종 진화 형태. 디딩. 귀여운 얼굴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와! 불까지 발사하는 최종 진화 형태.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강추. 따봉 3개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와 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케 만들었노? 에? 그리고 저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신기하네. 저 뭐 안에 스트링폼으로 되어 있나? 딱 봐도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되게 가볍게 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현실에서 모드를 쓴 듯한 느낌의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 칼. 실제로 저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칼이 있다고 하면은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노프. 제목, 살인을 목격한 것 같다. 오? 뭔데? 이거 제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지금 뒤쪽에 크리퍼랑 좀비가 있습니다. 아, 얘네들이 설마 점프해서 날 쫓아오나? 어? 와! 뭔데? 크리퍼 쳐다보는 거 봐요. 야, 너는 못 본 거다. 눈 감고 귀 닫아. 알았어? 끔찍한 살인 현장. 세계 최초 목격. 야, 이거 완전 진짜 둘이 약간 작당 모의 해가지고 좀비 하나 불사 좀비 하나 싹 보내버린 거 봐요. 이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눈 감고 귀 닫아. 알았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리액션 컨텐츠 짤방 상영관 한번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예,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